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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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게 한국말로 살짝 이제 그 시발 그거처럼 네. 그 억양 따라서 뭐든지 다 되는 거라고. 아~ 네. 뭐 친구랑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이태원을 갔다든지 몽대를 갔다든지 걸어가는데 정말 괜찮은 이번에 뒤로 지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어, 네. 저 이거 배울래. 어떻게 한다고? God damn. 아 그래요. 그 이 막간 시간을 좀 이용해서 욕 yeah.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찰지게 할 수 있는 발음 어원 이런 것들을. The fuck you want? Fuck you want? 이제 원래는 이제 풀었으면은 What the fuck do you want? 이건데 아, 이제 what, 그거, what the fuck do you want?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런 건데. 예. 예.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 발음할 때 The fuck you want? What 예. the fuck you want? 그러니까 what 대고 The fuck you want? Fuck you want? 예. 이거 만약에 미국 사람이 보고서 방송이 되게 웃길 텐데 지금 동양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The fuck you want? The fuck you want? The fuck you want?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는 그 실수로 나왔는데 그 N-word. N-word? 한국 뭐 참기름이 어떻죠? 고소하죠? 그거 말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할 때 니글니글하다고 할 때 아 약간 예. 그...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 친구들이 그걸 괜찮아하니까 뭐 방송이고 차라리 옆에 계신 분이 흑인이면 상관없어. 아 예. 그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맹 외국인들 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막 야야 쟤한테 가가지고 뭐 10대지라고 불러봐 이제 그러면서 예. 이래 장난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저보고 친구들이 그 예, 가가지고 저 참기름 그거 예, 참기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야 쟤 참기름이라고 불러봐라. 그럼 저는 가가지고 참기름 그러면 애들 좋아 죽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싫어하는 동네가 아니었어가지고 아, 오히려 약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하는 데서 오는 배덕감을 즐기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제 친구들은 그거를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썼어가지고 예. 저기 있네 annual pass. I've got a couple. 어, 뭐라고 한 거죠? 몇 장 받았다고. 예. 아. 차라리 뭐 그냥 편하게 하게 흑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로 이제 애놀 패스를 여기서 받고 할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마 안 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 예. 아 이게 단계가 있구나. 여기 전화를 해서 이 친구에게 허락을 받으면 전화 연결하면 아. 됩니다. 아니면 뭐 아니면 영상 통화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친구가 아니 이 친구의 에너지를 위해서 예, 여기, 굳이 전화까지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화기 갖다 대고 막 he's with me he's my boy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상 자료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뭐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예. 허락해줘 브로. 아 맞아 이 얘기도 해줘요. 어떤 거? 미국 술은 어때요? 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 우리가 아. 가게 가서 소주 한 병 먹잖아. 그러면은 한 3, 4천 원 하다쓰니까 가게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미국에서 얼마라고 했죠? 미국에서 이제 여기 이런 거 처음처럼 이거 이제 가게 가서 마시면은 맥시멈 아, 얼마까지 간다고? 아 맥시멈이면 뭐 20불까지 가는 데도 있고 2만 원까지 예,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저게 평균이 환율 계산하면 뭐 아니 12,000원 정도에 아니 최소가 12,000원이지 평균이 이제 15,000원 과일 소주 같은 거 그거는 더 받거든요. 그래서 과일 소주는 이제 18,000원 2만 원이 기본이 와. 그게 싼 거고 뉴욕 맨하탄 쪽에 이제 가서 뭐 과일 소주 마시면은 2만 원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엄청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일단 지난주만 해가지고 거의 30병 마셨지 싶은데 예. 아니 싸니까 예. 좀 마시고 가야지 이럴 때 예. 4병까지 거뜬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거뜬한 건 아니 아니 뭐 술잔 그런 거 할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대충 봤을 때 그냥 몸 상태만 봤을 때 근데 이쪽에서는 한 3잔만 먹어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2병 반 3병 뭐 그까지는 그냥 뭐 마시고도 그냥 뭐 작업하고 그럴 정도니까 아니 그냥 그 정도만 예. 저는 딱 그 정도가 반병입니다. 나쁘지 않. 예. 반병 먹고 이제. 예. 아 작업 되는 거 맞습니까 손에? 선 연습만. 아, 선 연습만. 왜 해외에 살면서. 어떤 가장 맛있거나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습니까? 할랄가이즈. 그 뉴욕에 이제 할랄가이즈라고. 어? 아 이름이에요? 어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예. 할랄가이즈라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드신.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는 거. 뭐 저랑 먹었던 거 빼고 그, 간다고. 그거 빼고요. 네. 아 저 지금 그거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양갈비랑 스시 같이 먹었었는데 네. 그거 빼고는 혹시 뭐가 맛있었는지 스시 한 번만 잠깐 얘기를 하면 그때 스시를 먹으러 갔는데 여기 와나나 씨가 자주 가시는 가게라 가지고 그러니까 와나나 씨가 가기 전에 살짝 겁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왜냐면은 그 스시린 스시가 일반 초밥에 비해서 밥이 좀 달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거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 입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 근데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하면서도 이제 그 살짝
걱정하면서 들어갔는데 먹어보니까 일단 스시도 맛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원하나 싶어고 그 제 단골이라 저 아시는 분이라 연어 뭐 머리통하고 이제 뼈 튀김 그거를 주셨는데 제가 원래 그 생선 뭐 바르는 거를 싫어해서 생선을 잘 안 먹거든요. 먹어도 이제 그 뭐 그 꽁치 뭐 통조림 아니면 뭐 벌써 썰어 놨는 거 이제 그런 걸 먹는 거. 그래도 이제 뭐 그 서비스로 주셨으니까 이제 그 예의상 이제 그래도 뭐 조금은 먹어봐야지 하고 이제 그 볼 쪽에 이제 한 점 떼가지고 먹었는데 와 씨 그날 술이 씨. 예, 물보다 달게 들어가더라고. 예. 아니 그때 너무 웃긴 게 예. 그때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로 계속 쓰시더라고요. This man, good man. This man, this is good. 그 뼈 튀김 그거 뜯으면서 그때 완한 씨가 되게 웃었던 게 제가 그냥 혼자 먹다가 그 소리가 그냥 이제 이러면서 먹고 있으니까 그때 환한 씨가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나는 진짜 만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막 쩝쩝거리는 건 안 좋은데 그런 리액션 정도는 네. 훌륭하죠. 그 정도는 네. 아 근데 저게 저건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별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 레고 스토어에서 만든 거 받은 거 네, 뉴욕에 뭐 이거는 그냥 따로 와 쉣! 네. 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 마일스 모랄레스 마일즈 네 마일스 모랄레스 혹시 그 존 윅 영화 보셨는지 예 봤죠. 존 윅 영화에 몇 번째까지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원만 봤었던 것 같은데 투는 안 보셨고 아 네네 투를 보셔야 이게 이해가 더 잘 되는데 권총이라고 하시는데 총은 아닙니다. 총을 주셨으면은 이 방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해하시기가 애통할 텐데 야 큰 코인? 이게 뭐예요? 이게 열리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두 명이서 계약을 하는 건데 네. 뭐 한 명이 뭐 하나 도와주면 다른 한 명도 도와준다 그래서 이게 뭐 피로 도장 찍고 아~ 네, 이렇게 진짜 피는 쓰지 마시고 이제 아 네네 그 완하나 씨 이제 크루 있으니까 아. 혹시 뭐 이걸 쓸 수 있을 때가 있을까 싶어서 아 걔네가 진짜 해야 돼요. 네. 돈을 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 네. 오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러면 존 윅 1 또 아야 원이면 요거는 기억하시겠네. 아니 이것들 따로 모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 그 콜렉트하는 거 좋아해 모으는 거예요. 그. 월드 코인이요. 예. 호텔 그거 맞아 호텔 쓰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 드리는 게 이게 저는 그걸로 드립니다. 이제 뭐 방송 쪽이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혹시 뭐 그림이 필요하시든 필요하실 때 그 한번 게임 동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쓸 수 있는 걸로. 오 쉣! 야 로고 그림을요? 야 이렇게 두 개 두 개 약간 불알 같기도 한데 야 감사합니다. 저한테 맡기셨으니 알차게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나 오늘 이렇게 또 아 이게 뭔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게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천안까지 또 오셔가지고 아유 전 재밌습니다. 예. 방송도 어떻게 보면 해보신 분도 아닌데 이게 야 예. 나와서 얘기해 주신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도 아닌데 제가 뭐 오늘 제 괜찮게 했는지 뭐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아니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예. 너무 감사해서 일단 아유 아닙니다. 예. 선물까지 저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저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잠깐